빨간색인데 이게 가죽으로 안돼 있어. 메쉬 소재로 돼 있어. 메쉬 뭔지 알지? 여름철이니까 더우니까 통풍 잘 되게 폭신폭신해. 메쉬 소재. 받고 뭐 대파리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대팔렘 짓을 하려는 새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내 중고나라랑 이런 데다 뒤져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대팔렘 짓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살보 낼 거야 그 새끼한테. 무당 찾아가가지고 한 돈 10만 원 주고 그 새끼한테 살보 낼 거야. 저주할 거야 그 새끼를. 극한의 이득충 시골 새끼들. 이런 거 이벤트 해가지고 받았으면은 네가 써야지. 이거를 갖다 팔아가지고 그걸 금전적으로 어떻게든지 이득을 보려는 극한의 이득충 새끼들은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진짜 정말 나쁜 새끼들이야. 안 되겠다. 내가 사인해야겠다. 내 GK한테 얘기해가지고 내 사인을 해가지고 머리 위에 여기 위에다가 붙여놓게. 그 뭐냐 이게 뭐라 그러지? 그 오버로크? 오버로크 해가지고 내가 노래하는 코트 팔지 마시오 이렇게 해놓게. 이 개새끼들, 야 진짜 니네 이거 팔지 마라. 존나 서운하다 진짜 이거는. 알지? 진짜 그런 짓은 하지 마. 제발. 의자 지금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 그 레이싱 의자보다 훨씬 좋아. 레이싱 체어 내가 앉아봤거든. 깐지나기는 깐지나. 레이싱 체어가. 근데 그거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튼튼하지도 않고 PC방 업주들이 왜 레이싱 체어를 안 쓰는지 잘 생각을 해봐. 조금만 앉으면 허리 백이고 정말 안 좋아. 레이싱 체어는 그냥 간지용이지 니네 허리 개작살 난다. 컴퓨터 앞에서 오래 쓰는 애들은. 좋은 의자 앉아야지. 아무튼 내가 100kg 넘어가는 내가 정말 그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방송 잘 해나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GK 의자 때문인데. 자, 이제 추첨합시다. 지금 새로 고침 한 번만 더 해볼게. 네, 여러분들. 야, 이제 진짜 추첨 누를게요. 자, 뽑습니다. 좀 긴박한. 오케이. 자, GK 체어와 함께하는 코튜브 채널, 제두 번째 채널, 유튜브 채널 구독자 5만 명 이벤트 실황입니다. 단한 분에게 드리는 메쉬 소재로 만들어진 약 40만 원 가까이 되는 GK 체어. 투표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야! 완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라이프와 일로 와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픽 누르면 되나? 한 명. 픽? 이거 누르면 돼? 오! 누르고 한번더 눌러야 됩니다. 누르고 여기서 이거 하면 나오죠. 추첨 딱 누르면 나와? 네, 야, 이씨, 최신식이요. 간다잉? 간다잉? 와, 누구지? 누굴까?
야, 이거 7월 무효예요. 왜? 비공개 놨잖아요. 구독 정보 비공개 놨어? 네, 비공개 놓으면 무효죠, 이거. 와, 이런 병신을 봤나? 야, 이 병신아! 구독 정보를 왜 공개 안 해 놨어? 그 짧은 영상 소개를 왜 안 봤노? 1분 47초를 왜 안 봤어? 야, 이 새끼야. 구독자 정보를 왜 공개를 안 했어? 내가 분명히 영상에 설명했잖아. 구독 정보 공개해 놓으라고. 다시 간다. 픽. 자. 어? 좋아요 안 눌렀어요. 아! 좋아요 안 눌렀어요. 무효예요. 또. 야, 이 새끼야. 의자 버그 해놓고 개새끼야. 좋아요를 왜 안 눌렀어? 이 바보 같은 새끼야. 분명 얘기했잖아. 영상에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어? 구독 정보 공개하라고. 왜 그걸 안 했어? 아, 진짜 이 씨 병신. 아, 씨. 줘도 못 먹니, 줘도. 다시 간다. 갑니다. 픽! 추첨! 아. 야, 이거 좋아요를 왜 안 누르냐, 애들? 좋아요 비공개로 돼 있는 건 뭐야? 그러니까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해봤는데 이거 둘 다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줘야 돼. 그지? 네. 꾹꾹깎아. 이거 음성 지원 누르니까 꾹꾹깎아 하네. 자, 갑니다. 애들 참 안타깝네. 와, 이 병. 축하드립니다. 히히을. 다시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남음 씨. 스팸 덩어리야 의자 좀 줘. 허리 아파. 그리고 열심히 해. 7월 16일 22시 12분에 댓글을 남겨주신 우리 김남훈씨 1051번째 댓글이군요. 자, 우리 김남훈씨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우리 남훈씨에게 GK의자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